NC다이노스와 삼성라이온즈 팀 간 3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박민우, 2번 서우철, 3번 손아섭, 4번 권희동, 5번 박건우, 6번 김성욱, 7번 박세혁, 이재학 선수가 이번 시즌 3경기 모두 선발로 나왔고 4.40의 평균자책점. 아직까지 시즌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거든요. 1번 타자 김지찬, 2번 이재현, 3번 구자욱, 4번 데이빗 맥키넌, 5번 강민호, 6번 김영웅, 7번 이성규. 오늘 NC전의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3.38의 평균자책점, 3경기 16이닝을 던졌고 1승 1패의 기록. 5구 밀어냅니다. 유격수 글로 맞고 불절. 타구는 외야로 굴러갑니다. 김지찬 주자는 자동 스타트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옆으로 우익수 이 타구를 건져냅니다. 1루로 귀루하는 김지찬 원아웃. 이 타구가 사실 저쪽 타구로 가게 되면 공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휘거든요. 네. 손아섭 선수가 아주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구자욱, 가르시아, 제 옆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좌익수. 좌익수. 직접 든 공을 처리합니다. 투아웃. 그런 기억이 납니다. 4번 타자 데이빗 맥키넌. 2구째는 스트라이크. 라인업의 유일한 그린라이트 김재찬. 바깥쪽 먼 코스의 헛스윙. 조금 오래 쥐고 있다가 들어갑니다. 떨어지는 볼 스윙 스트로크 아웃. 자로 1루. 실점 없이 첫 회를 마무리하는 NC의 이재학 선수입니다. 이재학 상대 7타수 4안타를 기록한 강민호. 삼성이 2회 말입니다. 밀었습니다. 1루 측 강습 타구. 오영수 선수가 아주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본능이죠. 예. 6번 타자 김영웅.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잭스윙 파울. 김영웅 선수가 일단 초반에 번트를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진영 타격 코치가 왜 그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프트를 하는 겁니다. 예. 김영웅 선수에게도 상당히 많은 공을 들고 있는데요. 이젠 7번 타자 이성규. 내야수는 더 단단해지죠. 그렇죠. 류지혁 선수도 오늘 충분히 배팅 연습을 바꾸면 체인지업의 느낌이 안 좋아진 겁니다. 7구째 스윙 삼진. 다이노스산 스트로베리의 당도의 브릭스는 최고조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입니다. 특히나 오늘 체인지업 싸움이 볼만합니다. 네. 초구부터 나오는 오영수 왼쪽 높게 떴습니다. 포익수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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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영수. 오영수의 시즌 마수거리 홈런. 자, 이 오영수 선수가 분명히 초구의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온다라는 부분을 경기를 할 때 지금 슬라이더인데요. 네. 그 볼을 스트라이크를 분명히 잡으러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알았어요. 발사각이 32.3도. 포인트를 본능적으로 맞추게 되거든요. 네. 몸에 맞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던 김재찬. 몸에 맞는 볼 출루. 가르려고 했기 때문에 우익수 손아섭 선수를 다이빙 캐치를 했거든요. 주자 스타트. 2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1루 아웃.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 이쪽에서 보시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는 세이프. 3볼 1 스트라이크. 배팅 카운트 지켜봅니다. 풀 카운트. 지금 볼 카운트에 대한 어필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다음 투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필을 해서 정정이 돼야 되지만 어필 쇼가 지난 걸로 해서 카운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NC의 벤치에서 확인했을 땐 스트라이크였거든요. 그러나 그 어필 플레이가 이미 다음 구, 3구째가 들어온 뒤에 어필 플레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었다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재현. 오! 몸쪽 하이 패스트볼. 결국 볼넷입니다. 2구.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타구는 오른쪽 담장 직접 때립니다. 득점권 주자 김지찬 홈으로. 1루 주자 3루 구자욱의 1타점 동점 적시 1루타. 스코어는 1대1 동점 삼성 라이온스. 필 플레이뿐만 아니라 경기 중단된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구자욱 선수의 오른쪽으로 뽑아내는 2루타. 펜스를 직격하는 상황이었고 득점권 주자 김지찬 득점 1루주나 3루까지 갔는데 2구 밀어냅니다. 1, 2강 틀었습니다. 네트로 난타.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홈으로 싹쓸이 2타점 역전적 실타 데이빗 맥키넌. 자, 어제부터 맥키넌 선수가 타격 페이스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밀어쳐서 안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데이빗 맥키넌의 싹쓸이 2타점 역전 적시타. 3구 센터 쪽에 높게 떴습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중견수 뜬 공 잘루는 1루입니다. 하지만 데이빗 맥키넌의 싹쓸이 2타점 역전 적시타. 스코어는 3-1 삼성 라이온즈가 두 점을 앞서갑니다.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이제 6번 타자 김성욱 2구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뒤로 탐장 밖으로 김성욱 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NC 다이노스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구 속도는 시속 153km, 발사각은 28.4도. 이거를 또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예. 7번 타자 이성규 우중간에 떴습니다.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 탐장 넘어갑니다. 이성규 좋은 배팅이었어요. 스코어는 4-2 한 점차 추격을 받던 삼성 이성규의 솔로 홈런 다시 달아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 팀의 타자들이 본인의 카운트에서 정말 게스 히팅을 잘해서 노려서 잘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경기가 끝나고 나면요 네. 잠이 안 오죠. 아, 이번에 밀어냅니다. 유격수 키를 넘기는 안타 김현주 두 타자 연속 안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9번 타자 김재상 밀어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탑장 밖으로 김재상의 투런 세전지로 이제는 스코어 6-2 삼성 라이온즈. 삼성 팬분들도 그렇고 오늘 박진만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NC의 마운드는 이준호 선수고요. 타석엔 1번 타자 김지찬. 3구째 밀었습니다. 불규칙 바운드가 됐고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투아웃. 2번 타자 이재현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삼성이 시즌별로 봤을 때 원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이준호 이 분위기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거 홈런 두 방 더 달아나는 삼성 라이온즈. 이제 스코어는 6-2가 됐습니다. 삼성 불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이 가장 좋은. 밀어냅니다. 이루수 점프 캐치. 김재상 충분히 외로 뺄 수가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충분한 높이는 아니었습니다. 풀 카운트 바깥쪽 볼입니다. 네, 원태인 선수는 여기에서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삼성 라이온즈의 오늘 두 번째 투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원태인에 이어서 김태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2.19의 평균 자책점, 10경기 12와 3분의 1이닝, 1.05의 WHIP. 키움과의 트레이드, 김태훈 선수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3루수 김영욱이 잡아냅니다. 투아웃. 6구째 높게 뜹니다. 중견수 김지찬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루는 1루. 투를 보여줬던 이성규 2&1. 이번에 왼쪽 탄장 밖으로 타구의 홈런. 자, 이제 스코어는 7-2 삼성 라이온즈.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구종의 변화구를 노렸냐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맞는 순간 엄청난 타구 스피드 시속 162km 발사각은 무려 30.1도 비거리가 120m였습니다.
6경기 7이닝을 던지면서 1세이브 1홀드에 최성령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선수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네. 날카로운 타구 3루간을 열었습니다. 이재현 지금도 생산해낸 타구의 위력은 굉장했어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끌어당깁니다. 1루 다시 직접 오영수가 베이스를 책임집니다. 투아웃 2루 2구 센터 쪽 높게 멀리 담장 쪽 담장 밖으로 데이비드 맥키넌 타의 방향에서 나왔고요. 그만큼 타격 컨디션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중앙으로 넘겨버립니다. 스코어는 9-2. 그렇죠. 특히나 이 홈구장에서의 지표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부담감이 많았을 텐데 오늘은 정말 좋은 타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사각 26.4도 센터 쪽으로 파고드는 비거리 125m의 대형 홈런입니다. 삼성의 마운드는 오늘 팀 다섯 번째 투수 양현 선수입니다. 5경기 5이닝 1.0 WHIP 김현준 선수가 중견수로 들어왔고 김원곤 선수가 좌익수로 들어왔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멀리 갑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천재환의 솔로 홈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사실 지금 나오는 홈런들이 모든 야구장에서 나오는 홈런들이거든요. 그렇죠. 천재환의 시즌 1호 홈런 이제 9-3이 됐습니다. 선두 타자 대타 천재환 선수의 좌월 솔로 홈런 32.6도의 발사각이었고요. 양현의 커브를 받아쳤습니다. 커브가 밀려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가 계산이선 타석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 결국 볼넷이군요. 원볼 원 스트라이크. 이번에 우중간입니다. 코스 완전히 우중간을 갈라놓습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박세혁의 2루타. 이제 두 명의 주자들 모두 스코어링 포지션에 있습니다. 홈런을 시켜 적시타를 맞는다라고 하면 다시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높게 떴습니다. 센터 쪽 3루 주자는 택업 준비. 워닝 트랙에서 중견수 처리합니다. 택업 2루 주자 3루까지 3루 주자 득점 성공합니다. 이제는 9-4 한 점을 더하는 NC 다이노스. 5구 투수 옆으로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김한별은 오늘 경기 첫 안타 1타점 적시타입니다. 스코어는 9-5 NC 다이노스. 잠잠하던 NC 팬들의 표정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2구 오른쪽 2루 스킬을 넘기는 안타 박민우 주자는 1, 2루 양현에 이어서 김재윤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2.84의 평균자책점 9경기 투아웃 주자 1, 2루 우중간에 떴습니다. 중견수와 우익수 그 가운데 우익수 이성규가 처리합니다. 이번 8회 들어서 석점을 내는 NC의 타선 점수는 9-5 넉점차까지 따라갑니다. 경기들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홈런이 4방 나오고 그 경기를 못 잡는다. 몸에 맞네요. 홈 경기에서 승률이 낮았다. 밀어냅니다. 왼쪽 좌익수 뒤로 단장 단장 앞에서 맞고 떨어집니다. 앞선 주자 3루에서 멈추는군요. 김현준의 2루타. 3구 밀어냅니다. 좌중간 좌중간 좌익수 천재환이 잡습니다. 3루 주자 태급 그리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1타점이 생플라이에 김재상 오늘 경기 두 자릿수 득점에 삼성 라이온스 10-5 뭐 힘들다 보니까 최소한 그 편차를 왼쪽 좌중간에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좌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앞선 주자 홈으로 타자 주자는 2루까지 1타점 적시 2루타의 김원곤입니다. 11-5 볼은 앞으로 구릅니다. 2루 주자 3루까지 들어갑니다. 선발 포수는 박세혁. 원투에서 좌중간으로 띄웁니다. 중견수 3루 주자 택업 준비 출발. 김한건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김호진의 1타점 이생플라이 이제 스코어는 12-5가 됐습니다. 타자의 박
높게 떴습니다. 좌중간 좌익수가 콜을 했습니다. 결국 길고 길었던 삼성의 8회말 공격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2득점째 삼성. 삼성의 마운드는 김대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한 경기 3분의 1이닝을 던졌고요. 수입에 대한 우려도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요. 예. 김수현 아주 대차게 돌렸는데요. 중견수 뜬 공을 처리합니다. 원아웃. 천재현 선수 오늘 너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에서요. 예. 그때 좌중간을 가른 투앤원 높은 볼 따라 나옵니다. 파울에 빠져 있었고 가장 최근에 NC전 선발승이 바깥쪽에 삼진입니다. 투아웃. 투인의 승리는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많은 의미가 있네요. 예. 삼성은 이재현 선수와 김영웅 선수 또 오늘 이성규 선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 12-5. 드디어 2024 KBO 리그 대구 홈에서의 첫 승을 신고하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일단 첫 승 너무 축하드리고요. 특히나 이 원태인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와서 너무 잘 던져줬습니다. 예. 특히나 이성규 선수의 홈런 두 개, 이 홈런 두 방이 아주 결정적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이번 주말 3연전을 통해서 연승은 끊겼지만 NC 다이노스는 이미 우세 3연전으로 이번 주말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